북한산의 인수봉, 백운대와 만경대를 타고 흐르는 지세가 보현봉을 지나 응봉에 머물며 종묘를 품고 있습니다. 조선 건국과 함께 사직단과 종묘는 조선이 세세무궁토록 이어가기를 염원하여 무엇보다 먼저 세워졌습니다. 이후 10여 년이 흐르고 3대 태종이 경복궁의 2궁으로 창덕궁을 세웠습니다. 9대 성종에 이르러서는 창덕궁과 나란히 창경궁이 들어섭니다. 두 궁궐은 동궐로 불립니다. 종묘 뒤편으로 창덕궁을 찾아갑니다. 가는 길목에서 창덕궁의 역사와 특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덕궁은 1405년 태종 때 경복궁을 정궁, 창덕궁을 이궁으로 건립하였으며 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조선 15대 임금 광해군 때 재건되어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 년 이상 정무 수행과 생활을 병행하던 대궐입니다.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유물입니다. 창덕궁의 전각 구성은 경복궁과 유사하지만 배치에 있어서는 보다 자연스러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왕과 가족들의 휴식 공간이었던 후원이 아주 넓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보현봉과 도나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입니다. 돈화는 왕이 큰 덕을 베풀어 백성들을 돈독하게 교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덕으로 융성해진다는 창덕의 바탕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형태로 보면 다섯 칸짜리 문입니다. 궁궐 정문이 다섯 칸인 것은 이 도나문이 유일합니다. 다섯 칸짜리 문은 문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명나라와의 시비,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세 칸으로 운영을 합니다. 2층 문로에는 종과 북을 갖추어 놓고 정오와 통행금지 및 통행금지 해제, 즉 인정과 파루 시간을 북과 종을 쳐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제의 잔꾀로 땅에 묻히기도 하고 도로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도나문의 월대가 주변 공사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니 반가운 마음에 똑같은 사진을 계속 눌러댑니다. 도나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에 중문 또는 정전의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왼쪽에 회화나무 괴목들이 먼저 반깁니다. 주례에 따르면 궁궐 외전에는 세 그루의 회화나무를 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신하들의 우두머리인 삼공, 즉 세 정승이 앉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잘 협력하여 임금을 섬기고 태평성대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염원을 담아 심게 되는 나무랍니다. 정승나무, 학자나무로 알려져 자손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양반집에서도 집 주위에 심고 가꾼다고 합니다. 동궐도를 참고하여 왕과 신하들의 동선을 보겠습니다. 도나문을 출입하는 왕은 금오문 앞에서 동선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도나문에서 일직선으로 마주 보이는 곳은 신하들이 금호문으로 들어와 왼쪽으로 돌아서 향하는 권례각사 영역입니다.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은 붉은색이 보여주는 것처럼 금천과 진선문을 지나 궐 오른편으로, 즉 궁 동쪽편으로 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창덕궁의 전각 구성과 배치를 좀 더 보겠습니다. 대외적인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며 공식 행사를 중심으로 돌보는 외전 영역과 나라의 세부적인 정무와 정사를 수행하는 치전인 편전이 나란히 인접하고 있습니다.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인 내전 영역, 그리고 후대 왕으로 육성되는 세자를 위한 동궁 공간과 궐 안에서 일반 행정을 수행하는 권례 각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가족들이 최근까지 살았던 낙선제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출입하는 금호문입니다. 관람동선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외전, 치전, 내전으로 연결되는 창덕궁의 중심 영역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엔 낙선제에서 헌종의 사랑 이야기와 아름다운 건축미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오는 길에 금천을 거쳐 권례각사를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인정전을 향해 발걸음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궁궐 동편으로 향하면 금천교와 그 밑으로 흐르는 금천이 맞이합니다. 태종 11년인 1411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오랜 세월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바람에 마모된 흔적이 오랜 세월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물길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금천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천교는 두 개의 홍에 위에 둥근 자태를 뽐내는 듯 합니다. 다리 난간은 물론 두 홍에 사이에서 궁궐에 해가 될지도 모르는 불기운, 재난, 악귀 등을 막아냄과 동시에 왕실의 무궁함을 기원하는 귀면과 벽화상, 그리고 상서로운 서수상들이 연륜을 말해줍니다. 금천교에 가까이 다가서니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건너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으니 함부로 건너지 말라가 아니고 비단길 같은 아름다운 냇물과 다리를 보고 오히려 정갈하고 밝은 마음으로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천의 이름이 비단금, 내천, 즉 금천인 모양입니다. 즉 금천은 금천이로되 소통을 반기는 금천입니다. 자연스럽게 금천교는 서로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내면에는 서로가 어떤 종류의 다리를 품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쯤에서 한번 쉬어갑니다. 창덕궁에서의 쉼터 나눔은 다음 영상으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쉼터 나눔의 하은섬입니다.